다은아, 지난번에 배운 거 예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지?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죄 고백을 통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된다. 역시 예수님과 생생하게 교제하려면 죄에서 떠나 성령님과 함께 있어야 해.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은 누구신지,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알아보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어. 너희 안에 사실 분이 오시며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말이지.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야. 그럼 지금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건가요? 맞아. 이제 너는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의 인격과 권위, 능력을 체험하게 될 거야. 이제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 안에 항상 살아갈 수 있는가 라는 거지. 자, 여기 보면 두 가지 그림이 있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인생을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그러다 보면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지게 돼.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그러기 위해서는 영혼의 호흡을 통해 죄를 고백하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해. 영혼의 호흡이요? 그래, 영혼의 호흡. 첫 번째, 내쉼. 내쉼에는 세 가지가 있어. 하나님 앞에서 너의 죄를 동의하고 이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지막으로 태도와 행동을 바꾸는 회개가 있지. 이렇게 숨을 뱉었다면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숨을 들이마셔야겠죠? 그래, 맞아. 들이심은 너의 삶을 그리스도께 맡기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야. 에베소서 5장 18절에 나오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 오, 뭔가 알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 성령 충만 받기 위해 기도했다면 특별한 느낌이 없어도 너는 이미 성령 충만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지.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믿음으로 순간순간 영혼의 호흡을 할 때 성령 아래서 살아갈 수 있어. 오늘부터 매일매일 너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을 실천했으면 좋겠다.